러시아가 일본 눈치를 봅니다. 일본이 압박을 하는 거죠. 조선 또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야 연회주 터잡고 있는데 니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척을 합니다. 많이 배척을 해서 힘들었어요.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1년 뒤에 1위로 이제 쫓겨났는데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녹록치 않았고 사기 껴가지고 야 정말 희망이 안 보였겠다. 왜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지 힘이 있어야 되는지 왜 힘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 와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닌가. 연해주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어요. 네. 그 연해주의 독립운동의 아버지 그럼 이제 두 분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상설 선생. 이상설. 네. 헤이그 특사. 네. 네. 헤이그 특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맞아요. 블라디보스토크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일본을 성토하고 네. 원한을 밝힌다. 성 밝힌다. 명. 명. 성명회. 그래서 성명회라고. 그래서 성명회. 여기서 성명회를. 네.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여기서 있었다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선언서? 그 성명서 6장이 이제 서명록을 112장 정도, 8,600명이 넘는 분이 여기서 성명서를 만들었고, 예, 그게 이제 후에 뭐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9년 후에. 그래서 뭐 성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권어패라고 실제 항일운동 단체입니다. 권어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최초의 정부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임시정부가 19년이죠. 네. 대한광복군 정부가 14년이에요. 5년 빠르게. 아. 여기가 제일 처음에? 네, 제일 처음 만들어졌어요. 3.1운동 한참 전에. 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게 이런 데가 있는 줄 모르고. 나도 몰랐어.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관광 그 책에 여기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야죠. 맞아요. 교과서에 맞아. 북한도 만주 뭐 이 연해주 독립운동이 되게 작게 되게 작게 소설돼 있어요. 짧게 그러니까 나오고 그냥 외우기나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맞아. 이제 와서 저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실상 학생들이 역사를 알려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역사 공부할 일이 없거든요. 보지 않죠. 네. 솔직히 그렇죠. 보게 되더라고. 네. 그런데 여기는 연해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아버지가 있으세요. 아 누구시죠? 혹시 비밀의 문. 혹시 비밀의 문. 네? 잠시 뒤 열립니다. 네. 잠시 뒤 열립니다. 네. 이 프로 제목이 비밀의 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홉 개 말로 여시는데.